네. 자, 오늘 날짜 10월 27일 학교를 마치고 왔더니 집 앞에 에어팟이 짜잔 배송돼 있군요. 이거 에어팟 3고요. 출시한 지 하루 됐는데 바로 이렇게 26일 날 출시됐고 27일 날 네, 지금 이렇게 수령을 받았습니다. 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늘도 애플 신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아니, 제가 원래 이렇게 전자제품을 막 리뷰하는 유튜버가 아니고, 저는 엄연히 미국 유학생 유튜버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두 영상 연속으로 이제 애플 관련 영상을 들고 오게 됐는데요. 아니, 뭐 저번에 조회수 잘 나왔더만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 미국에서 일주일 써본 후기 해가지고 28,000에구나. 아무튼 3만에 가까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찍고 있는 게 아이폰 13 프로 맥스인데, 무튼 그 영상 많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뭐 그래요. 에어팟 3를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뜯으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원래 이거를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사게 됐어요. 왜 본의 아니게 사게 됐냐? 오. 짜자잔. 포장은 항상 보던 그 그대로네요. 이거를 뒤에 박스를 이렇게 날개처럼 펼쳐주면 쉽게 꺼낼 수 있답니다. 그래요. 제가 하던 얘기 계속하자면 제가 원래 이걸 살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에어팟과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에어팟 프로를 쓰고 있었고요. 근데 몇주 전이더라? 한 2주 전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원래 물건을 절대 잃어버리는 스타일이 아닌데, 몰라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걸 집에서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 일주일 지나도 뭐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에어팟3가 나왔다길래, 아, 이거 도저히 못 찾을 각이다 해가지고 샀습니다. 집에서 잃어버렸는데, 몰라요. 집에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어디 딴 데다 밖에다 떨어뜨리고 가실 수도 있어. 그건 모르고, 무튼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아니, 제가 이어팟 없이는 제가 못 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에어팟 3 오픈형이고 노이즈 캔슬링도 안 되는데 왜 사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에어팟 프로를 써본 입장에서 잃어버린 프로를 또 사고 싶지 않았어요. 뭔가 이제 신제품이 딱 나왔으니까 야 그냥 바로 신제품으로 가보자. 야, 아무리 그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고 오픈형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또 밖으로 새는 얘기긴 한데, 제가 에어팟 프로 케이스를 쿠로미로 해서 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어팟을 보면 이제 딱 쿠로미 모양으로 생겼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쿠로미가 쥐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설마 우리 고양이가 쿠로미를 쥐로 착각하고 먹은 건 아닐까? 사실 이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 배를 만져보진 않았는데, 몰라요. 먹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포장 뜯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자꾸 그 유학생활 영상 안 들고 오고 전자기기 리뷰만 지금 두 개째 찍고 있어서 아 약간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음 영상은 학교 브이로그가 될 테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올해 마지막 찍는 전자기기 리뷰가 아닐지. 1세대, 2세대는 모양이 똑같고 뭐 업그레이드 된거 해봐야 H1 칩이 들어가서 뭐 공간 음향 되고 그렇게 바뀐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케이스가 유선 충전에서 무선 충전으로 바뀐 거, 그거 외에는 없었다면 이번 3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완전하게 디자인이 바뀌어 버렸고, 약간 그 에어팟 프로인데 이어팁 없는 에어팟 프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에어팟 프로처럼 생겼죠, 거의. 그래서 이걸 실착용했을 때도 밖에서 본다면 에어팟 프로를 찍었는지 에어팟 3세대를 꼈는지 모를 정도의, 그렇게 그럴 정도로 디자인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는요, 보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 13 프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애플 사람들이 이제 환경 보호를 한다고 원래는 겉면에 이렇게 비닐이 포장돼 있잖아요. 뭐 에어팟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이제 비닐 포장을 없애고 그냥 이렇게 실 회재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케이블 안 넣어주는 것도 환경 보호의 일종이라고 생각, 뭐,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도 환경 보호 명목으로, 그게 진짜 뭐, 환경 보호 명목인지, 원가를 줄이려고, 그, 충전기를 안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비닐을 없애는 것만큼은 진짜 환경 보호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잖아요, 사실. 여기 비닐을 안 넣음으로써 환경 보호가 되고. 자, 뭐야, 되게 쉽게 열리네요. 여기 아무것도 없고요. 뭐죠? 여기 뭐 바코드인데? 자, 그래서 에어팟 맥세이프 charging case. 뭐야, 3세대라 말은 없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고. Designed by Apple California.
짜잔. 뭐야, 거의 프로처럼 생겼어. 자, 일단 요거 확인해 볼게요. 당연히 애플 스티커가 들어있겠죠? AirPods. How to connect, I guess. Yeah. 그래서 이번 에어팟 3의 특징은 여기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로 충전이 된다. 즉, 이제 자석을 또딱 붙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안 쓰기 때문에 별로 큰 메리트는 없다는 점. 뭐 다들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열면 페어링 된다는 뜻이고요. 뒤에 버튼을 누르면 재페어링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데다가 페어링 할수 있다는 뜻이죠. 뭐, 한번 누르면 일시정지, 두번 누르면 두번 또각또각 하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세번 하면 전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Hey Siri라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듣게 된다고 돼 있네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품 보증서. 보증서 2? 아니, 보증서가 아니고 뭐, 인증 마크 그런 것들? 네. 한국말도 있을까? 없네요. 영어만 있네요. 뭐, 생긴 게 지금 프로처럼 생겼긴 한데요. 뭐야, 바지처럼 생겼어. 나만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보면 다리 이렇게 네, 여기까지. 짜잔. 뭐야? 오케이. 짜잔. 뭐야? 흰색이네? 뭐야? 초록색이잖아. 원래 흰색은 안 떴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이게 아마 페어링 기다리는 신호인 것 같고. 빨간색이 충전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충전이 다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죠. 뒤에 리셋 버튼 여기 있고요. 경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에어팟 프로죠? 그거랑 똑같이 돼 있네요. 제가 뭐 에어팟 프로 써봤으니까 다 기억을 하는데. 예. 네. 아, 프로 진짜 어디 갔지? 이 여는 이힘 있잖아요. 이거 강해졌네. 원래 프로는 이렇게 하면 탁 열렸는데 지금 3세대로 여기 자석이 강화됐는지 쉽게 열리진 않습니다. 짜잔. 그래서 요게 아마 오른쪽, 그죠? 여기 R 적혀있죠? 오른쪽. 그리고 요거 빼서 이렇게 왼쪽으로 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굉장히 뽀득뽀득하네요, 뭔가. 네, 여기 있고, 여기 아마 케이블이 들어있겠죠? 아, 케이블 들어있구나. 없는 줄 알았네. 어이씨. 다, 이게 다네요. 오늘의 주인공은 요거죠, 사실. 자, 그래서 우리 에어팟 프로 3세대. 일단은 제가 이걸 뭐 써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제가 이거 이제 오픈형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 이게 지금 제가 옛날에 쓰던 이어폰이거든요. 줄 이어폰이죠. 요즘은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이어폰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이제 줄 이어폰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 3.5mm 오디오 잭에, 이제 이렇게. 제가 옛날에 쓰던 이어폰이고요. 이게 하나에 5만 원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샀을 당시에는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그두 개를 이제 1 플러스 1으로 이거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두 개에 5만 원 정도로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정가는 그냥 한게 5만 원인데 그때 1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뭐더라? 아, 이거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썼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거든요. 지금 7년 차 돼가는데 그때부터 유튜브 하면서 항상 꼭 이걸로 편집을 했었어요. 중간에 뭐 노트북은 맥북으로 한번 바꿨지만 이어폰은 항상 이걸로 했었는데 뭐 최근에는 지금 왼쪽이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고장 났는데. 예. 졸업할 때가 됐죠, 이거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초등 때부터 이 커널형 이어폰을 썼었어요. 커널형이 뭐냐면 이렇게 이어팁, 고무 부분 있죠? 이어팁 있는 이어폰을 커널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오픈형, 뭐가 없는, 그리고 그냥 귀에 걸치듯이 이렇게 끼우는 것을 오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커널형을 쓰면서, 에어팟 프로도 커널형이었죠. 그래서 커널형을 쓰면서, 아, 한 번쯤은 오픈형을 써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프로를 안 사고, 에어팟 3를 한번 사봤고요. 실제로 오픈형 때문에 요 에어팟 3를 기다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제가 이제 커널형만 이제 뭐 거의 7년째 쓰니까, 뭐 7년도 더 됐겠다. 10년? 그쵸? 10년 넘게 이 커널형만 쓰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살짝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네, 나이가 드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03년생입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뭔가 이 고무 부분하고 귀하고 계속 맞닿아 있으니까 뭔가 좀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건강에 좋은 오픈형이 사실 통풍도 잘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픈형을 한번 써보고 싶었던 것도 있지요. 외관을 잠깐 살펴보자면 그냥 겉보기에는 지금 마이크가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고, 소리 나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게 처리가 돼 있습니다. 에어팟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회색으로 처리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1,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을 누를 때 밖으로 이렇게 한번 터치, 밖으로 두번 터치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 에어팟 3부터는 에어팟 프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버튼이 진짜 버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파여있을 뿐이지, 버튼처럼 생겼을 뿐이지, 진짜 버튼은 아니고, 이게 힘을 주면 알아서 감지를 합니다. 눌렀다, 안 눌렀다, 이렇게. 그리고 그 눌렀다는 것을 소리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힘을 가해서 누르면, 아이폰 7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홈 버튼이 진짜로 버튼이라서 이렇게 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힘줘서 누르면은 이제 진동을 내면서 약간 버튼을 실제로 누른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면서 하는 햅틱 방식이라고 하죠. 이것도 똑같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에어팟 프로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래서 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영상이 길어지기도 했고, 이제 뭐한 일주일, 길게는 한달 정도 써봐야 좋은 점 혹은 불편한 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뭐 제가 음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음이 강조됐니, 고음이 잘 들리니, 저음이 뭉개진다, 뭐 고음이 찌르듯이 들린다,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또 구분도 할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했다고 한들 어차피 살 거잖아요. 뭐안살 사람은 안 사고, 어차피 살 사람은 사고 안살 사람은 안 사요. 이게 아무리 고음이 깨질듯이 지진다 해도 에어팟 프로 3세대가 필요한 사람은 어차피 살 거고, 저음이 너무 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 필요한 사람은 살 거라서, 사실 여러분들 그러한 리뷰를 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어차피 뭐 그죠? 에어팟은 만듦새가 좋은 제품이고, 평타, 그러니까 중간 이상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고, 뭐 아니면 아닌 거지. 굳이 이거가 뭐 사운드 퀄리티가 어쩌네 해서 사고 안 사고로 가르는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 멋있었다. 네, 그러면 오늘 에어팟 3세대 개봉기 왜 제가 이걸 사게 됐는지와 간단하게 리뷰. 뭐 제가 그뭐 전자기기 유튜버가 아니어서 이거 뭐 마이크 음질 테스트하고 뭐 소리가 진짜 어떻게 들리는지 그것까지 테스트한 영상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실물을 다시 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뭐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보다는 조금 빨리 요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제 그래서 실물도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아직은 좀 위화감이 있네요. 이 뚱뚱해. 참고로 이 에어팟 프로처럼 생겼지만 이 길이는 에어팟 프로보다 조금 짧습니다. 맥세이프 된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자석이 있다는 뜻이잖아. 여기 붙나? 아, 폰에 붙지는 않네요. 네, 이 여기도 맥세이프가 있고 폰 뒤에도 맥세이프가 있어서 이렇게 또각 붙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면 여기 각인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각인 추가하는데 비용 안 들고요. 그리고 다만 그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각인 넣는 거에 장점이라 함은 다 같은 에어팟이어도 이제 아이고 내 거구나라고 할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 함은 출고가 조금 걸리고 하루 이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또 단점 하나 더뭐 있냐면, 만약에 이거를 중고로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원래 중고로 제품 거래를 잘안 하는지만, 요즘 아이폰 7도 안 팔았죠. 중고로 이제 전자기기 제품 판매를 잘안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 아무튼. 근데 만약에 팔아야 되는데 여기 내 이름이 적혀 있어. 그러면 과연 우리 구매자분이 살까, 이걸? 그렇게 합리적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고거래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각인 안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팔아야 되고, 여기 각인이 있다는 것은 그 중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다시 봐도 여기 이 부분이 좀 뚱뚱하달까? 여기 두꺼운 면이 좀 없잖아 있네요. 귀에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에어팟 3세대를 귀에 착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 봐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그래서 귀에 딱 맞는다고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커널형에 비해서는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착용해 보니까 약간 귀에 걸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커널형의 그 우리 고무 특유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형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픈형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 고무가 사실 외부 소음을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귀가 이렇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틈 사이로 소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질에 방해가 사실대로 말하면 돼요. 음질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에어팟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음악 감상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제품이지 않나. 다만 일상에서 그냥 길 지나가면서 노래 듣기에는 가볍게 착용하기 괜찮은 제품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제대로 음악을 감상하고 싶으시면 뭐 에어팟 라인업 중에서는 에어팟 프로 또 사실은 모자라다고 생각해요. 제가 써봤는데, 그래서 우리 헤드셋은 넘어가야 되죠. 에어팟 맥스가 진짜로 그 에어팟 라인업 중에서는 음악을 감상하기에 최적화된 그 기기이고, 에어팟 프로도 사실 뭐 평균 이상은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에어팟 프로도 이제 코덱이 사실 네 블루투스 코덱이어서 사실 좋지는 못해요. 다만 그래도 쓸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감지덕지로 쓸수 있는 게 에어팟 프로여서 그나마지. 사실 오디오 장비 전체로 봤을 때 에어팟 프로의 음질이 훌륭하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어팟 라인업 중에서 그나마 들어줄 만한 게 그거일 뿐이지. 그래서 에어팟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제 나는 이걸로 고품질의 음악을 들을 거야 하면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오픈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제 요거는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 일상용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개인적인 사견이 많이 들어간 리뷰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더 이상 이제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리뷰를 했고, 네, 이 에어팟 3세대도 리뷰를 했으니까 아마 전자기기 리뷰는 없지 않을까. 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엄청나게 좋은 걸 사지 않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미국 유학 생활 영상과 이제 유학 정보 같은 것들,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구독이 세모잖아. 세모 버튼.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댕!